피프레니슈 시간입니다. 순복음 신학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죠. 서울 신월동에 새 터전을 마련한 순복음 영산신학원 조용찬 학장을 김덕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순복음 교단 내에는 여러 신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단 내에 이 타 신학원들과 뭔가 이 순복음 영산신학원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1983년도에 대학원이 설립이 되었고 1986년도에 학부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학부가 다 명실공히 함께 존재하게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래 창립 이념 자체가 성령 충만과 땅끝까지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 이어받아서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것을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격적으로 학과로 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은 바로 이곳뿐입니다. 이제 이 신월동의 새 둥지를 들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1983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제1교육관에서 이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월동으로 이번에 옮기게 된 이때는 외부의 도움 일체 없이 우리 교직원들과 우리 재학생들 그리고 동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적으로 우리 자체 내로 해서 이 새 교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36년 만에 우리 자체의 교사를 마련했기 때문에 꿈이 크고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목회자들의 윤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학 교육기관 관계자로서 이러한 목회자 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학교에서는 한 10년 전부터 신학생들을 모집할 때 반드시 인성검사를 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 인성검사를 하여서 인성검사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무조건 우리가 불합격을 시킵니다. 학생들이 장차 나아가서 교육자가 될 때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물론 영성도 가져야 되고 지성도 가져야 되겠지만 올바른 인성 교육을 함양하고서 나아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목회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청혼의 꿈을 품고서 대형 교회를 이룩하고 또 그 목회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많은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목회자들은 목회자로 이 꿈을 가지고 나서게 될 때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다는 각오가 될 때 목회자로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한 사람 손해봄으로써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자기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또 이것이 목회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복음 영산신학원이 가지고 있는 순복음 영산신학원만의 강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세 가지만은 우리가 가장 강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데 하루에 각 학생들이 3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3시간 기도하고 물론 집에서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제외한 겁니다. 그래서 4년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성경을 읽힙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따로 성경 읽는 것도 이것도 제외하고입니다. 졸업할 때 정도 되면 한 22독 정도 하고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학생들이 수시로 나가서 전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기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도의 능력을 가진 신학생들이 우리 순복음 영산신학원 학생들이라는 확신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앞으로 많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변화한 방법을 택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교회나 학교나 어느 기관이 그것을 전부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근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한국 사람 속에 넣어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문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년 전부터 오페라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산 오페라단, 기독교계에서 유일한 오페라단입니다. 지금까지 11편을 공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갈 것이며 제가 바라보는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 세계 오페라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 오페라란 이 도구를 가져와서 문화 선교에 해 나가기인데 좋은 때가 오지만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발전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 발전을 위해서도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